자, 봅시다. 제목이 지금 뭐예요? 어? 이분이 뭐예요? 이분? 신지어라는 뜻도 있고 뭐 짝수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벌써 이분? 비교급에서 훨씬이라는 뜻이고 훨씬 더 나쁜. 여기서 훨씬이야. 네. 훨씬. 이거는 다 뜻이 달라요? 이거는? 다 똑같아. 다 훨씬으로 비교급을 수식하는 거. 어, 여기 훨씬이라고 돼 있지. 봅시다. 동명 리딩법. 동명사의 음성주어라 되어 있는데 동명사가 먼저 다르지, 뭐니? 분사가 명사가 된. 아, 동사를 명사처럼 갖다 쓴 거, 그지? 형태는 동사 뒤에다가 ing 붙인다. 해석은? 뭐하는 거? 오케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 음성주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세요. 동명 요것도 알고 있는 거지. 전체사 뒤에는 한 거 같아. 전체사 뒤에 누구 자리 원래? 명사들이. 근데 동사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명사. 그렇지. 명사들이기 때문에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동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요거는 기억하고 있군요. 지금 배울 건 뭐냐면 이제 이런 동명사의 음성주어라는 건데 음성주어라는 말이 참 어렵지, 그지? 어떤 개념이냐면 음성주어가 일단 첫 문장 보세요. A satisfied. 나는 만족을 느꼈다. With 뭐에 돈 전체사 뒤에 donating ing가 된 것이고 돈 기부한 것에 만족을 느꼈다. 여기서 전체사 뒤에 얘가 동명사지, 그죠? 네. 도네이팅을 누가 한다는 얘기야? 나가. 뭐 내가 한다, 그죠? 근데 앞에 주어가 뭐니? 나라고 주어졌지. 또 반복되죠. 영어는 반복적인 정보는 안 쓴다고. 그래서 그냥 도네이팅 이런 거만 써준 거야. 도네이팅을 누가 했는지는 여기에 표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썼고. 근데 이번에 보세요. 내가 아니라 류쌤이 돈 기부했더니 내가 만족스럽다. 뭐 이런 문장을 완성해보자고. 내가 아니라 이 돈 기부한 게 류쌤이다라고 별도로 표시를 꼭 해줘야 돼. 즉 동명사의 음상주어라는 게 뭐냐면 음상주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행위자를 말해요. 이걸 얘가 했다. 동명사를 얘가 했다. 그러면 돈 기부를 내가 아니라 이제 류쌤이었다라고 하려면 류라고 어딘가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그 위치가 어디다? With you. 어, with 뒤에. 즉 다시 말해서 동명사 앞에다가 그냥 류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I was satisfied with 류하고 donating이나 동명사 앞에 류라고 써준 것이다. 그러면 의미상 주어는 항상 해석을 그냥 뭐뭐이가라고 붙여주면 돼. 이렇게. 나는 만족을 느꼈다. 뭐에 류쌤이 돈 기부한 것에 만족을 느꼈다. 요때 요 류를 뭐라 그러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 그래요. 동명사를 행한 놈이다. 라는 뜻이야. 간단한 얘기지. 동명사 앞에 그냥 걔만 갖다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어법 문제로 나오는 게 여기서 지금 수연아? 자, 여기서 with 뒤에 donate가 아니라 donating이라고 동명사로 써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지? 왜 donating으로? 어, 그렇지. 전체사 뒤에는 뒤에 뭐다? 동명사로 써줘야 돼, 동사는. 그 얘기고 봐봐, 여기서 의미상 주어가 중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뒤에 전치사 동명사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게 류하고 뭐 과거 동사로 donated라고 쓰면 당연히 틀린 거예요. 어. donate이라고 동사 원형으로 써도 틀린 거예요. 의미상 주어가 들어갔더라도 뭐는 똑같이 지켜준다? 전치사 동명사는 똑같이 지켜준다. 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얘기고. 자, 그럼 이번에 봐봐. 류쌤이 아니라 류쌤을 대명사로 받아서 그가 라고 그라고 넣어보게. 그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류라고 집어넣었죠? 이제 류 말고 류를 대명사로 받아서 그라고 표시를 해보자. 나는 만족을 느꼈다. 돈 기부한 거, 그가 돈 기부한 거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이 똑같이 일단 위치는 동명사 앞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 이게 맞나 봐봐. he라고 써볼까? 많이 틀리니? he 왜 틀려? 히? 헷갈리지, 그지? 네. 자, 히는 이거 뭐라 그래, 우리가? 주격. 어디에 쓴다, 이건? 100% 진짜 주어 자리에 쓰는 거예요.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I로 끝났잖아. 그지? 주격이 될 수가 없어요. 뭐로 쓴다, 바로? 힘이라고. 왜? 전치사 뒤에 썼지, 그지? 전치사 뒤에 쓴 명사를 우리가 명칭을 뭐라 그래? 전치사의 목적을 하거든. 그래서 목적격으로 이렇게 써줘요. 힘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I was satisfied with him donating money가 돼요. 해석은 뭐가 되고 음상주어니까 똑같이 그가 된다. 그가 him이라고 쓰면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두 가지 배웠어요. 동명사의 음상주어는 위치는 동명사 앞에다가 일단 뭘 쓴다? 명사만 딱 써도 되고 아니면 걔를 대명사로 받을 땐 반드시 뭐로 써준다?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써준다. 두 가지가 있고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배워볼게요.
동명사 임상주어는 하나가 더 있다.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가 죽다라는 주어동사 문장이 있어요. 그가 죽다. 요거를 죽다라는 거를 죽음으로 바꿨어. 동사를 명사로 바꿨지. 이거 우리가 영어에서 뭐라 그래? 이게 바로 방금 했던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 이게 동명사 되겠어요?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로 바뀌었을 때 이때 주어가 되는 그가라는 건 요 그의라고 바꿔주면 뜻이 똑같이 유지가 되거든. 그가 죽다 이꼴 그의 죽음 같은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냐면 동명사의 행위자 음상주어는 뭐도 가능하다? 뭐뭐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이란 동명사를 누가 한 거야 지금? 앞에 있는 그의라는 놈이 한 거거든. 그의자 뭐라 그래 이거? 바로 소유격이라죠. 소유격. 그래서 동명사의 음상주어는 힘이라는 목적격 말고 이렇게 히스라는 소유격을 써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 똑같아요. 그 이가 아니라 그냥 그가라고 해주면 돼. 음상주어니까. 나는 만족을 느꼈어요. 뭐에 그가 동기부한 것에 만족을 느꼈어요.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영서 하고 있니? 영서야? 영서야? 꿀잠 잔다 지금. 어서. 영서야. 제이야. 자, 동명사의 음상주어를 하면 동명사 앞에다가 행위자를 별도로 써주는 것인데 일단 명사는 그냥 쓰고 그죠? 또 목적격도 되고 뭐도 된다? 특이하게 소유격도 뭐뭐 의의라고 하는 소유격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음상주어의 이제 예문들 보도록 할까. 자, 보세요. 첫 문장 수현이가 해석을 해봐봐. 나는 네가 나의 직접적이요. 나는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네가 신경 쓰지 넌 꺼려하지 않기를. 그렇지. 꺼려하지 않기를. 내가 이미 잘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곧장 직접적으로 직접 바로 이메일을 그렇지. 내가라고 해서 잘했지. 그지? 봐봐. My 왜였지 이거? My 왜였지 이게? 동명사의 행위자로 음상주어를 써준 거예요. 네. 미도 뭐고 이거? 동명사의 음상주어를 써준 거라고. 네. 그래서 둘 다 해석이 뭐가 돼? 내 가가 된다고. 왜 ing가 되냐면 mind 뒤에는 ing만 쓰거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뭐라고? 음상주어가 된다고. 5단만 들어볼까? 주연아 5단만 들어봐. 틀린 걸로 바꿔봐. 그렇지. 주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적격이나 소유격만 써줘야 된다. 두 번째 해석을 해봅시다. 요거 내가 의라고 표시한 게 요게 음상주어란 얘기예요. 의 음상주어에 맞게끔 해석을 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해. that 이하라고 설명을 했다. 잘렸다. 뭐라고 설명했지? 어이구 졸라 길어. 앞에 봐. 잠깐만. 자 뭐라고 설명을 했어? that 이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 뭐라고? 그렇지. 보세요. falling 이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동명사로 자리를 했네. 동명사 앞에 명사는 뭐라고 이거? 음상주. 그래서 뭐가 된다? 이가를 붙여서 돌이가 돼요. 돌이 떨어지는 것은 뭘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돌이 떨어지는 것은 주어 동사로 가자. due to가 뭐지? due to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얘도 전체사예요. 뭐 때문이다? 돌이 가지고 그렇지. 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다. 봐봐. due to가 이게 뭐라고? 때문에는 뭐다 이거? 전체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봐봐. 음인상 주어가 있더라도 뒤에 뭐는 똑같이 지켜준다? hav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똑같이 지켜준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 봐봐. 여기서 오답 실제로 거기 적어봐봐. 여기다가 오답은 이런 오답을 첫 번째 낼 수가 있죠. 요게 뭐가 되면 틀릴까? has 3인칭 단수 has로 내겠지 그지? 틀려요. 전체사 동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예문을 요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서 어법 낼 수 있다고 잘 기억하셔야 돼. 돌이 떨어지는 것 때문이다. 근데 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자, property는 얘는 자산,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선 특성, 속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전명고 묶어주고 gravity 뜻이 뭐지? 중력의? 그렇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다. 잘했어. 다음 수현아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요거 스톤 있지? 스톤 요거 말고 또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어스톤 말고 어스톤 말고 동명사 음상주어로 그냥 명사 말고 또 될 수 있는 거. 어스톤 요거
뭐도 된다고? 목적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지. 근데 목적격은 쓸 수가 없고 소유격으로 바꿔봐봐. 그것도 가능해. 그렇지. 어? 스톤스라고 써도 문법상 괜찮아. 틀린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바꿔도 얘는 맞는 거예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또 있네? 자, 수현아 이것도 뭘로 바꿀 수 있니? 더 스톤도? 똑같이? 더 스톤스라고 해도 가능해요. 그렇게 소유격도 가능하다. 오늘 상태가 괜찮은데? 아니 벌써 졸려. 자 힘내세요. 자 2번 잘 봐봐 이거. 2번 필기해주시면 안 돼요? 어? 잠깐 필기해주시면 안 돼요? 필기할 시간? 네네. 하세요. 어디? 필기 아까 전에 오른쪽에 했던 그거 필기하는데 여기 저 여기 복사 되어 있나요? 아 이거? 네. 아 내가 뽑아줄게. 네. 뽑아줄게. 수현이가 뽑아줄게. 네가 안 줬구나. 미안. 뽑아줄게. 자 2번 보자. 2번. 자 요거는 뭐냐면 admit 뜻이 뭐지 이거? admit 인정하다라는 거. 인정하다. 자 그 남자 인정했다. 그 다음 봐봐. 어 일단 admit 이제 동명사를 썼다는 얘기 뭐 하는 거 인정이 되긴 했는데 여기 형태가 좀 독특해 그지? having broken 이라고 됐어요. broken into의 원형인 break into가 어디에 침입하다는 뜻이에요. vacant는 비어있는 이라는 뜻이고 그럼 대충 내용을 봤더니 그 남자는 인정했다. 어, 대충 어떤 내용인 것 같아? 뭘 인정했다? 잘못? 어? 어디에 침입한 거? 비어있는 집에 침입했다는 걸 인정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 그죠? 어? 어? 잘못한 걸 인정했다 뭐 그런 얘기 같아. 그죠? 그런데 그냥 봐봐. 그냥 breaking into가 아니라 그냥 breaking into 동명사를 쓴 게 아니라 왜 having broken을 썼냐? 요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이유를 여기선 요것도 적어. breaking into라고 쓰면 틀려요. 이거 적어도 breaking into라고 그냥 admit이 뒤에 having broken이 아니라 breaking into라고 쓰면 틀려요. 어법이 요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그 의미가 뭐냐 봐봐. 잘 따져보자. 그가 인정했다라는 내용이지 그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그가 인정했다 그랬다고 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또 다른 사건은 비어있는 집에 침입했다. 그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 사실이 있어? 먼저 일어난 게 있어. 뭐가 먼저였는데? 비어있는. 그렇지. 비어있는 집에 침입한 게 먼저일 수밖에 없죠. 그거 걸려서 나중에 인정한 거지. 네. 두 개의 사건은 반드시 순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네. 그죠? 그래서 얘가 더 먼저 일어났다는 거, 즉 break into가 더 먼저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원래 침입하다라는 break into라는 동사 파트에다가 더 먼저라는 느낌을 추가해줘야 돼. 그게 뭐다? 해브가 아니라 헤드피피. 헤드피피가 영어에서 어떤 일보다 항상 더 먼저 일어났음을 말하는 거지거든. 근데 admit 뒤에는 동명사 ing 쓰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됐고 breaking이 됐을 건데 얘랑 먼저 결합되기 때문에 뭐가 됐고 이게 뭐가 됐고 이게 head broken into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먼저 결합돼서 요게 pp로 바뀌니까 요 상태에서 이게 뭐가 된 거야? admit이랑 만나서 동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having broken이 최종 형태가 돼야 돼. 이해되니? 그럼 봐봐. 요건 왜 틀렸지? 그거는 요래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이게 더 먼저가 될 수 있어 없어? 현재가 그러니까 더 먼저가 안 돼요. 더 먼저가 안 돼. 지금 뭐랑 똑같아 버려. 인정한 거랑 침입한 게 똑같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 이유를 적어도 breaking이 또 왜 틀리다? 인정한 것과 같은 시간이 되어 동시에 일어난 일이 되어버림으로 말이 안 되잖아. 침입을 더 먼저 한 거잖아. 그럼 나중에 인정했죠. 예니 여러분, 예니 여러분 주무시라고 부른 게 아니야, 여러분. 야, 체린아, 체린, 야, 잘 거면 집에서 자지. 내가 왜 부르겠니? 왜 와 빨래? 정 졸리면 나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시고 잠을 좀 깨고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뭐? 딱 5분만? 알았어. 자, 요거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예문에서 항상 우리가 챙겨야 될게 수현아 지금처럼 오답을 만들어보고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이 돼야 돼. 오답을 만들어보고 이해를 잘하네. 자 2번 두 번째 거 봐봐. recall 회상하다 기억하다는 뜻이고 요 뒤에도 ing 동명사 쓰는 거예요. being disappointed. disappointed 뜻이 뭐지 이거? 에이 그건 이건 disappear. disappointed는 실망하다는 동사예요. 봐봐. 나는 기억한다. 뭘 기억하냐? 뭔가 실망을 disappointed 실망을 느끼는 일이죠. 실망을 느꼈던 것을 기억하는데 뭐에 대해서 about failing to catch a fish 물고기 잡는 것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면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그건 아니야. 그게 되려면 having pp가 들어가야지. having pp는 없잖아. bpp가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오답을 적어서 이해를 해보자고. 요거를 요렇게 했으면 틀려요. 여기 적어봐봐. 마찬가지로 오답을 disappointing 이라고 적어봐봐. 틀려요. 왜 틀리냐, 왜 틀리냐, 요거 이따가 분사에서도 똑같이 한번 다시 할 건데 요거의 원형이 disappoint. 요게 동사 뜻이 정확히 뭐냐면 누구를 엄멋을 실망시키다가 정도예요. 누구를 실망시키다. 그러면 나는 기억한다. 그 디스포인팅을 해버리면 뭐가 되게? 실망? 실망을 일으켰던 걸 기억한다. 누구를. 누구를 실망시켰던 걸 기억한다가 돼버려. 그렇지. 수동태가 돼야지. 그렇지? 수동태인데 동명사를 만나서 being pp가 된 거예요. 반드시 pp 구조가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동명사에서 수동태 형태를 만들어준 것이다. 얘기예요. 여기선 지가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지가 실망을 느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고. 자, 3번도 보세요. 3번도 낼 수 있는 어법 유형은 사실 뻔합니다. 자, 일단 이걸 물어볼게. 이걸. 어, 이 밑에 있네. 이 밑에 걸 보고 할까? 보세요. 수현이 오늘 아주 이해를 잘하고 있어. 아직 그 이유를 다 적고 있는 거야? 네? 틀린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적고 있는 거야? 아, 오케이. ED는 왜 붙어요? ED는 왜 붙냐면 아, BPP요? 그렇지, BPP라서 PP 형태가 반드시 존재해 줘야 돼. 실망을 제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일으키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자, 보자. 칠판 봐봐. 요 밑에 거 예문을 먼저 볼게. 요거 너의 자동차는 need가 뭐지? 요구하다. 요구하다 되고 필요가 있다. need to가 돼서 할 필요가 있다는데 repair 뜻이 뭐지? repair 수리하다예요. 자동차는 지가 수리하는 거야, 수리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최종 형태가 need to be repaired가 된 거예요. 너의 자동차는 지금 당장 수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걸 물을게. 자, 여기서 need to repair 많이 틀린 이거. 틀리지? 왜 틀려? 자동차. 그렇지. 자동차는 뭐다? 수리되는 것이다. 그죠? 어.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보자. 자, 여기서 이 독특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예요. 이거 지금 투부정사로 썼지, 그치? 이걸 동명사로도 쓸 수가 있어. Your car needs까지 똑같고. 자, 여기서 이걸 물어볼게. Repairing이 맞을까? 아니면 Being repaired가 맞을까? 솔직히 뭐가 맞을까? 오른쪽. 오른쪽 거? 그치? 논리적으로 보면 오른쪽 게 맞아야 하지. 그죠? 네. 아니, 근데 지금 그 흐름이 맞아. 네. 왜냐면 이게 왜 이걸 이런 게 왜 어법 나오냐면 원래 이 어법의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원래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데 사실은 아닌 거. 이게 어법에 나오거든. 논리적으로는 지금 이 논리대로 너가 이렇게 잘 풀었어. 이 논리대로 똑같이 가자면 being repaired가 맞지? 근데 특이하게 답은 뭐다? repairing이에요. 여기 왜 그러냐? 이 특이한 거야. 봐봐. need하고 require 둘 다 뜻이 뭐지? 무엇을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뭐 이런 동사죠. 그죠? 자,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동사 뒤에는 봐봐. 요 동사 뒤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 얘는 하는 거냐 아니면 되는 거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동명사가 그냥 명사로 탈바꿈을 싹 해버려요. 명사로. 그럼 너의 자동차는 필요로 하는데 뭐? repairing이 뭐야 이게? 고치다 해서 동명사가 돼서 이게 뭐야? 고치는 것이라가 되는데 아예 요구하더라 필요로 하더라 동사 뒤에 동명사는 아예 명사로 바뀌어버려서 해석이 뭐가 돼버려? 잘했네. 지금 뭐라고? 수리라고 돼버려. 수리. 그러니까 being pp로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왜 명사에는 하는 거냐 되는 거냐가 없잖아. 그지? 요구하다 필요로 하더라 동사 뒤에 동명사는 그냥 명사로 바뀌어버린다. 그럼 being pp에 쓰면 아예 틀려요? 아예 틀려요. 이렇게 아예 안 씁니다. 얘네 뒤에는 동명사 명사 처리해갖고 그냥 명사로 받아들여. 요 논리 이해되니? 네. 오케이. 아, 잘했어. 너가 참 야 남기만 하면 너 정말 시험 잡을 수 있는데 수현아.
암기만 하면 이해력이 참 좋아. 자, 그런 의미에서 봐봐. 그럼 봐봐 이제. 자, 수현아 봐봐. 요 이제 위에 있는 예문을 볼 거야. 첫 번째 거. 이 지금 한 거야, 그지? need 요구하다 필요하다는 동사 뒤에 뭘 썼니? 그냥? 수리. 아, 그냥 아닌데 썼다고. repairing. 수리. 왜? 이게 원래 수리 되는 거지만 얘 동사 뒤에는 아니 명사 써버린다. 얘도 my suit 이건 정장이에요. 나의 정장은 require 뭐라고 이거?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지. 그럼 봐봐. 투부정사로 써볼까? 그럼 뭐라고 써야 돼? press가 다림질하다예요. my suit requires 하다 보면 투부정사로 쓴다면 뭐가 맞아? 형태가 need to be pressed가 맞죠. 투부정사 이렇게 지켜줘야 돼. 원칙대로 지켜줘. 투부정사는 하지만 동명사로 쓴다고 할 땐 어떻게 해버려? 그냥 뭐야 이거? pressing이 다림질. 그렇지, 다림질. 어. 그 오답 만들어. 오답 being 그렇지, being pressed가 되면 오답이죠. 오답도 적어서 그렇게 되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동명사 기본적인 건 원래 알고 있었고, 동명사에 지금 특이한 것들 몇 개 챙겨봤는데, 동명사는 사실상 완벽히 다 끝난 거야. 영어 문법에서 동명사라는 문법은 이거로 그냥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특이할 게 없어요. 동명사 관련해서도 완벽해진 거야. 나머지 그냥 단수 남기밖에 없어요. 바로 밑에 거. 얘들 이제 일어났다. 세리나, 제이야, 영서야. 여러분. 영서야. 이거 완전 꿀잠이야. 일어나. 단어 외워. 됐습니까? 다 적었니? 네. 오케이. 잘했어. 자, 어려운 건, 동명사의 어려운 건 다 끝났고, 이 밑에 있는 건 그냥 암기야.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아, 넌 암기가 어렵지. 너는 정말 특이한 게, 야, 대부분의 애들은 요거, 이거 이해하는 거 어려워해. 너는 반대야. 이거는 졸라, 너 이게 이 정말 잘하는 거야. 왜냐면, 그, 쌤이 이제 평초에서 1등급 애들도 가르쳤잖니? 1등급 애들의 이해력 수준이야. 너가 이해하는 거 진짜. 한번 설명하면, 한 번만 딱 내가 이 논리를 알려주면 그 다음번 네가 알아서 대답하잖아. 쉽지가 않아 이게. 근데 너는 반대로 암기는 씨발 어우씨 진짜. 수현아 너 암기만 하면 돼. 암기만. 이해력은 너가 거의 1등급 수준이거든. 내가 봤을 때 이해력은 최상위권이야. 노력이 부족해. 암기만 좀 해. 그럼 너 영어 1등급 받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너 정도 이해력이면 얼마나 좋아. 어? 어떤 다른 아이들 이걸 세 번, 네 번 설명해야 알아듣는데. 아 진짜 답답해. 아, 외우면 끝나는 거 왜 안 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라고 이제. 봐봐. There is no, 보세요. 외워야 돼. There is no ing. 동명사 무조건 씁니다. 오답은 투체리요. 알 수 없다. 뭐뭐 하는 건 소용없다. 이런 얘기야. There is no ing 뭐다? 뭐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쉽지? Can't, impossible 똑같아요. Can't, impossible 똑같아. 그럼 투텔이 오답이야. 해석해볼까? There's no telling. 텔이 말하다, 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How much it cost? 그게 비용이 얼마나 나갈지는. 졸라 쉽지? 알 수 있어. 어? 외우라고. 자, 두 번째 건 중요한데, 두 번째 거 학교에서 몇 개까지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일단 요거 하고 나머지 두 개 외워야 돼요. This time, 이번에 묶이고. 그녀는, 자, 원형이 뭐냐면, 원형이 여기 있네. cannot help ing요. 반드시 ing 쓴다. 뜻은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이번에 그녀는 지금 turn back,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기 위해서, 뒤돌을 수밖에 없었다 보기 위해서, 그녀의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궁금해서 이런 얘기고. 여기서 자, 요거의 동의어를 써볼 거야. cannot help ing 하고, 자, 요것도 보세요. 밑에다가 쓸까? 밑에다가. 자, cannot help ing 동의어. cannot help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but 얘는 동사 원형. 동사 형태가 얘는 동명사, 얘는 동사 원형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have no
choice. But 얘는 또 투부정사 볼 때려. 뜻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각자 다 다릅니다. V 원형이죠? 네. V만 쓴 건 동사 원형이라는 얘기예요. To를 쓴 건 투부정사라는 얘기고.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거든.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그냥 외우는 거예요. 단순한 게. 그러니까 지금은 cannot help는 동명사 ing 썼고 cannot but이는 cannot help but은 동사 원형 쓰고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쓰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수현아 2번에서 오답을 내보자. 2번의 오답 cannot help 이거 오답 뭘로 낼까? 그냥 틀려 틀려. 또 뭐가 틀릴까? 또 당연히 to turn 안 되겠죠. 안 돼요. 그죠? 반대도 생각해야 돼. 이게 나왔을 때 이걸 뭐로 학교에서 cannot but이 나왔을 때 여기다가 ing 쓰면 틀리지. Have no choice일 때 여기다가 ing나 동사 원형 쓰면 틀리죠. 그죠? 아, 그거 같이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표현들은 봐봐. 반드시 동명사가 오는 표현 이거 했고요. Have difficulty, trouble 하고 우리 하나를 더 추가하자. 요거 말, 요것도 돼요. A hard time, 힘든 시간. 뭐뭐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 힘들어하다 이 뜻인데 여기에 반드시 ing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지. 전체사 in이 있는데 생략이 된 개념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대게 in을 주로 생략을 해요. 전체사 동명사를 꼭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동사 원형이 되면 틀려요. 뭐라고? 이는 넣어도 돼. 넣어도 돼. 넣어도 되는데 거의 생략을 해요.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이거 뒤에 지문 속에 나와서 내가 이거 문제 뒤에 만들어 놨어. 이따 보면 되고. 자, fill up ing는 당연하게도 like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ing가 반드시 돼야 된다. fill up ing, like가 전치사다. 그다음 spend도 보시면 여기에 on이 있어요. 원래 뭐뭐 하는데 때에 따라 뭐 in이 들어갈 때도 있고 on이나 in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를 꼭 써줘야 되고. 그래서 동명사, 그 다음에 be worth ing는 아까 외우시고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스펜드 온도 되고 인도 되고 인도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오늘 많이 쓰는데 인도 가끔 등장하게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거의 생략을 합니다. 독해에서 그 바로 위에 잠깐 보시면 there is no ing는 뭐라고 이게?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런 뜻. 똑같은 뜻으로 그 너 할 수 없다 cannot 똑같은 뜻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자 그 뒤에 문제를 벌써 풀었지 코인 체크. 네, it is impossible 하고 2까지 2 V가 된거죠. 이거 뭐냐면 요게 가주어고 요게 진주어거든. 그렇지. 2까지 묶어서 요게 이제 there is no ing there is no 까지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지. There is no는 telling이 되고 얘는 가주어 진주어 개념에서 투부정사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게 impossible 2V로 쓰면 돼요? 2V. 근데 그렇게 기억 안 해도 돼. 가주어 진주어로 보면 돼. 아는 것은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누가 지금 살짝 콧소리가. 채린아! 채린아! 야! 단어 외워! 공부하라고 부른 거요. 자, 됐죠? 체크 보자. 그럼 빠르게 풀어보자 이걸. 왜 답이 저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해줘 봐봐. 자, 네가 이미 풀었기 때문에 이게 깨끗한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지? 문제 한번 싹 풀게. 없지. 깨끗한 거. 그럼 설명을 해줘 나한테. 설명을. 자, 1번 해석하면서 설명을 해줘 봐봐. 아, 이 뜻은 모르겠네. 저거 on ing 외워야 돼.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야. on ing 뭐뭐 하자마자. 해석해 볼까? 글을 알았다. 자, 그럼 이거 왜 틀려? Having seen
보이자마자 having seen은 이게 뭐가 돼버려요? 이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받게 되잖아. 이 having의 얘는 사실 뭐라고? 사실 헤드피피라고. 근데 해석 자체가 뭐야 지금? 하자마자니까 보자마자 달려간 거잖아. 그치? 이거 뭐다? 동시에 이러는 걸 봐야지. 보자마자 달려갔다. 그래서 더 먼저 보자마자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잖아.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on ing로 그냥 써주면 된다. 자, 2번은 해석을 해볼까? 왜요? 네가 너의 시계가 주어요. 만약 너의 시계가 수리를 요구한다면 그렇지? 허가 받은 서비스센터로 가. 잘했어요. 자, to repair, 왜 틀리지 이거? 왜냐면 그것은 수동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to 부정사가 맞게끔 고쳐볼까? to be 그렇지. to be repaired로는 괜찮죠. 그죠? 자, 그리고 repairing을 오답으로 바꿔볼까? being repaired. 그렇죠, 훌륭해요. need 뒤에는 명사처럼 명사로 받아들인다. 3번 봐봐. 3번 왜 knowing이 될 수밖에 없지? 잠시만요. to be repaired는 괜찮은 거죠? to be repaired는 괜찮지. 문법상 맞죠? 3번이요? 왜 반드시 이게 돼야 돼? 왜 이거 틀려? 왜냐면 자, 수현아, 너 가장 약한 거야. 암기. 아. have difficulty 뒤에 뭐가 in이 있는데 생략된 거라고. 외워야 돼 이거. 그래서 ing를 꼭 써줘야 돼요. 투정사도 안 됩니다. 뭐뭐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 몇몇 아이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아는 데 있어서 how to 동사 원형 뜻이 뭐지? 뭐뭐 하는 방법. behave, 행동하는 방법을 아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appropriately는 적절히, 적절하게 라고 써요. 적절하게 행동하는 걸 아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다음, Martin은 calmly, 조용하게, deny는 요 D, N, 요 N, Y로 끝나 원래 부인하다. deny 뒤에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deny 뒤에 그냥 ing만, 동명사만 쓴다. 투부정사 안 쓴다. 이거 암기해야 돼.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deny ing로 암기하시고. 자, 마틴 조용히 부인했는데 having been to 더 먼저 옛날에 미스 베이커의 아파트에 갔었던 것을 옛날에 갔었던 것을 지금 부인 그때 부인을 했다. 자, 우리 아버지는 insist on 보세요. deny 뒤에 반드시 명사예요, 아니면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러니까 deny란 동사 뒤에 동사가 올 때 그 뒤에 오는 동사 형태는 반드시 동명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want to야, want ing야. 야, 무슨 소리야? 아, 투비. want to. 네. enjoy는? enjoy는 ing. 그거 똑같은 개념. 똑같은 개념. deny ing. 똑같은 개념. 자, 그 다음. insist. 자, 보세요, 이거. my father insist on 황소고지. 주장하다. 우리 아버지 주장을 했는데, 뭘 주장을 했냐. 그 다음 보세요. 아, 그치. 이런 의미긴 하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걸 insist on이라 그래요. 오늘 붙이면 더 끈질기게 주장하는 느낌이 나거든. 자, 우리 아버지는 주장을 했는데 insist on이 고집스럽게 주장하다. 그렇지. 고집을 부리다. insist가 주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on은 딱 붙어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 딱 붙어서 계속 주장해. 고집 부리다는 뜻이에요. 고수하다. 자, 우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는데 그 다음 보세요. 자, 수현아, make use of를 일단 밑줄 긋고 make use of는 뭐뭐를 활용하다, 이용하다는 표현이고요. 자,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 무슨 기회? of studying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는 그 기회를 하고 해석을 대충 봤더니 내가 이용해야 된다고 계속 고집스럽게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야. 아빠가 나보고 해외 공부하라 그랬다. 자, 왜 my가 답이 돼야 되지? 왜냐면 뭐의 의미상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언냐고. 아니지. 온 때문에 메이킹이 됐고 전치사의 의미상 주어기 때문에 아니지. 전치사 아니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기 때문에 마이 말고 뭐도 돼? 미. 그렇지. 오케이. 아이는 왜 안 된다? 얘는 뭐기 때문에? 그냥 진짜. 진짜 주어. 주격. 오케이. 잘했어. 자, 그 다음 보자.
자, 2번에 1번, 2번까지만 풀이하고 장만칠게요. 자, 2번에 1번. 보자.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해빙으로 바꿔야 돼? 왜? 왜? 야, about 뭐야? 전체사 뒤에 뭐가 돼야 돼? 동명사. 어. about이 전체사이므로. 여기서 하나 낼 수가 없으면 이거예요. 자, 봐봐. 이것도 일단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뭐에 대해서? Not having saved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을 having PP를 썼네? 그럼 뭐 더 먼저라는 얘기죠. 옛날에 더 먼저 그녀의 가족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나중에 느껴야 되는 얘기야. 여기서 어법 추가를 해보면 봐봐. Not having이 맞지? 네? Not having이 맞지, 그지? 네. 여기서 어법, 이런 어법도 낼 수가 있어요. About이 되게 헷갈려. About 이렇게 학교에서 바꿀 수 있어. Having, not으로 쓸 수 있어요. 틀립니다. 왜 틀리지? 전체사 뒤에 동명사 맞잖아. 왜 틀리지? 동명사의 부정은 not이 항상 동명사 앞에 있습니다. not의 위치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not having 맞다.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보자. There are 몇 개가 있는데요. Some basic things, 기본적인 것들이 to look for. Look for는 뜻이 뭐지? Look for. Look for. 아니, look for. 찾다예요. 찾다. 자,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인 찾을 뭐? To see. 확인해보기 위해서 무엇을? If, 뭐, in. 요 if의 밑줄 긋고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에요. 만약이 아니라 뭐 인지 아닌지. 자, 뭐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당신의 집의 지붕이 그 다음 to replace가 틀린 이유는? 제거 되어 있는 거예요? replace는 교체하다는 뜻이에요. 교체하다. 교체가 필요하느냐인데 교체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로 바꿀까? to? to be replaced. 그치? to be replaced 가능하고 자 근데 to 부정사 말고 아예 뭘로 바꿔도 돼? replace. 이게 뭐가 돼버려요? 해석이 그래서 교체. 그렇지. 그러면 replacing이라고 쓰고 replacing이 오답을 넣어 봐봐. 뭐가 틀렸지? being replaced. 그렇지. 그래서 being replaced가 되면 이게 오답입니다. 오케이. 이 오답의 이유를 명확히 알면 돼. 3번. 자, 왜 틀렸지 이거? several times 몇 번? 나는 feel like 요 like가 뭐라고 이게? 전치사, 전치사. 네. 뒤에 그래서 동명사가 되어야 돼, quitting. 주의해야 될 건, quitting은 t를 한 번 더 씁니다. 그리고 feel like, ing 뜻이 뭐라고 이거? 뭐뭐? 하고 싶어 하다는 뜻이에요. 아, 물론 뭐뭐처럼 느껴지다는 뜻이 될 때도 있어요. 다른 문장에서. 여기서 뭐 하고 싶어. feel like ing. ing, to는 오답이고, feel like ing라고 써야 돼. 뭐뭐 하고 싶어 하다. like가 전치사임으로 반드시 ing가 된다. 자, 그 다음 4번. There is no ing 뜻이 뭐라 그랬지? There is no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 할 수, 그냥 할 수 없다. Impossible, cannot 이랑 동의어라고. 뭐뭐 할 수 없다. 자, there is no being told 왜 틀린지 봐봐. 보세요. being told은 뭐예요? 이거? 말을, 말해주나? 말하는 걸 당하는 건 뭐예요? 이건? 듣다. 듣다고. 자, 보자. 들을 수 없다가 되는 거지. being told 같다고. 무엇을? what 스킴이 계획, 계략이에요. have in mind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다고. 그녀가 무슨 계획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를 들을 수 없다가 아니라 뭐다? 알 수 없다. 말할 수 없다가 맞아요. 그녀가 무슨 계획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가 더 어울리지, 해석상. 이거 아까 그 부분이요? 그건 똑같은 거야. there is no ing. 뭐뭐 할 수 없다. 텔링이 들어가서 알 수 없다. 텔이 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녀 머릿속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5번으로 갑시다. 5번은 무슨 어법이에요, 이거? 그의 아버지는 사과했어요. 그녀에게.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 For his son. his 앞에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아들의 라고 소유격이 주어졌고 그 다음 아들이 오지 않는 것은 제시아의 아버지 그치? 그 얘긴데 came이 틀린 이유는 자 for에 동그라미 치고 요 for가 뭐다? 전치사. 전치사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동명사가 한번 존재해 줘야 돼. 그래서
came이 아니라 coming이라고 동명사로 써주고 그럼 앞에 있는 his sons는 뭐냐? 이건 뭐예요? 소유격 동명사의 음상 주어로 쓰인 것이고 그 뒤에 낫은 뭐야? 동명사의 부정으로 낫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봐봐 not coming을 또 오답으로 바꾼 뭐가 돼요? 당연히 네. coming not 동명사의 부정은 낫이 어디다? 앞에 있다.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얘기야. 아까 말했듯이 동명사 앞에 음상 주어든 낫이든 무엇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전치다 뒤에 뭐는 반드시 지켜준다. 동명사 반드시 끝까지 지켜줘라 이런 얘기야. 잠깐 쉬었다가 곧 데리고 갑시다.